네, 안녕하세요. 유닛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일단 아직은 주기도문 본문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오늘은 기도의 의미,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In Matthew chapter 6 verse 7, Jesus is made to say, But when ye pray, use not vain repetitions as the heathens do, for they think that they shall be heard for their much speaking.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제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중언 부언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해야지.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길어져야지 그게 더 효과가 있고 그래야지 뭐 신이 듣는다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네,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과로하는 제가 썼습니다. 중언 부언은 술을 많이 마셨을 때나 하는 거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메뉴 표시가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Unfortunately, the greater part of Christendom has fallen into vain repetition. 자, 아쉽게도 그 기독교인 대다수가 바로 이 함정에 이미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신봉하는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할때 뭐뭐 해주시옵소서,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내용도 이제 뭐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 기도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In Matthew chapter 6, verse 6 is the admonition, But thou, when thou prayest, enter into thy closet, and when thou hast shut thy door, pray to thy father which is in secret. 자, 여기서 굉장히 심오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기도를 하는 자세, 기도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이쪽에 admonition,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겉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Father which is in secret. 네,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 뭐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예. 자,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 이것도 굉장히 뭐 진짜로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네, 골방에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골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우리 뭐 모두의 안에 있는 그 골방.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부터 이 심오한 구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구절 소개만 했고요. 네, 한번 이미지를 구한 겁니다. 방금 조금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마태복음 6장 6절. Go into your room, shut your door, pray to your father who is in the secret place. 이건 약간 더 현대식으로 약간 좀 문구가 좀 다르네요. 아마 전에 그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건 아마 킹 제임스 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Father which is in secret.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네. 그 심볼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t would be vain to believe that the merit of prayer would be increased by going into a small room and closing the door. 네, 지금 방금 그 살펴본 그 구절을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실제로 집 안에 있는 어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더그 기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The inner meaning of the symbolism is that he who would pray should enter into his own inner consciousness, the closet symbolizing the heart, and when he has shut the door, that is, closed off external interference, he should pray to his father which is in secret. 자, 그래서 그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 구절을 그 심볼리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여기서 이제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트, 여기서 closet symbolizing the heart, 우리의 마음, 우리 가슴,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 그 바깥에 있는 골방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성찰할 때 우리가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듯이 그런 개념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내면의 의식, 의식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자, 문을 닫는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결국 외부의 잡음, 그 이제 뭐 잡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일종의 명상 상태에 들어간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다시 말해서 정신 통일, 집중, 그 내면에 집중을 하고 이제 일종의 명상 상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비밀 은연 중에 계신 아버지, 결국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비밀 은연 중에 있는, 그죠? 그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네, 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해달라고 비는 행위, 구걸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대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에서, 그죠? 우리 몸은 물질 영역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있지만은 그 물질의 문은 잠깐 닫아버리고, 그죠? 영적인 세상으로 잠깐 갔다 오자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비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이 꼭 그 기독교에 해당 그 전유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일종의 명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old mysteries, the secret father, or as the Greeks called it, the hidden god, abode in the heart, that is, in the sanctum sanctorum. 자, 그럼 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숨겨진 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숨겨졌다. 그러니까 일부러 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면 깊은 곳을 잘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숨겨져 있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수가 있고요.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거 자체 우리 안에 있는 신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뭐 현실적으로 숨겨져 있는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 인간의 가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지성소에 거하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지성소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제 바깥뜰이 있고 그죠? 아우터 코트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성소라는 것 우리 인간 내면에 우리 인간도 하나의 그 작은 우주니까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이제 지성소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이제 바깥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이제 지성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가슴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예전에 성막 다뤘을 때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쉐키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신이 거하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데 예전에 그 한 성막 되게 약간 좀 지루한 내용이긴 했습니다만은 한 거의 뭐 6번인가 7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자 우리 모든 인간이 그 성막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일종의 걸어 다니는 사원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안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다. 뭐 그런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지성소라는 것이 성소, 성막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건물, 뭐 사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그 사원이다,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막의 바깥들에서만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나서 우리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지성소. 그것이 바로 그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Man prays not to some vast spirit in the sky, but rather to the divine principle within himself. That is his God, his own spirit, his own over self, the Father that abides in the innermost.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하늘 위에 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린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원칙. 자, 왜냐면 우리 이 신성한 원칙,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의 영역, 그리고 이제 결과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원인의 우리의 의식은 원인의 영역에 원래 그곳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그리고 이제 신성한 원칙,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지성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지성소. 그래서 그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신성한 원칙, 또는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 우리 인간 내면의 신, 우리 인간 내면의 스피릿, 영, 상위 자아, 뭐 대령, 뭐 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표현하잖아요. 그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현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네. 결국 내 자신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또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지난 시간에 뭐 이제 제가 이제 상위 세상과 하위 세상 설명하면서 뭐 하늘과 땅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 진짜 하늘, 우리가 푸른 하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하늘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지성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물질 세상, 하늘은 영, 우리 영적 영이 거하는 곳, 그 땅은 우리 몸이 거하는 곳,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 있는 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 이런 구절이 나와서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지금 좀 클리어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뭐 트루 셀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단어들. 네. Many have raised their eyes to the skies, but few have turned them inward to the contemplation of the hidden God. 자, 아쉽게도 이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하늘을 이제 기도를 할때 그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죠? 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내면의 은밀한 신, 은연 중에 계신 우리 안의 아버지, 그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기도라는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In verse 22 of the same chapter is a most occult secret.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자, 그래서 이제 22절, 그 마태복음 6장 22절에 굉장히 오컬트하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 신비주의적인 오컬트 비밀이 담겨 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한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영문 버전을 보면은 여기서 I be single, thine eye be single, 하나의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눈. 자, 근데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됐어요. 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single eye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눈이 성하다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안 나옵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도. 그리고 영문 성경에서도 요즘 현대판 성경에는 그 I single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이 I single이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은 그 현대 성경에 이렇게 원조를 할수 있는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뭐 다음 페이지에서 제 이미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I single, 단일한 하나의 눈. 자, 하나의 눈 하니까 이제 또 음모론에서는 그 전시안 이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그거 맞습니다, 지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시안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시안 하면은 모든 인간을 감시하고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이제 엘리트들이 눈이 번떡이고 있다. 뭐 빅브러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요즘에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이제 눈두개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피지컬 아이예요. 육안이라고 하죠. 육안.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 비이 22절 9절에 나오는 그 하나의 눈, 그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제3의 눈이 해당되는 겁니다. 제3의 눈, 네, 영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안. 우리는 육안을 통해서 이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수 있고, 이 영안이 발달되면은 우리가 갈수 없는 쉽게 갈수 없는 그 원인의 영역을 볼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eye single. The third eye, painted on the foreheads of Oriental gods, the inner eye, the symbolic eye of Horus, sees inwardly, whereas the physical eyes only behold only the outer parts.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등장하는 the single eye, 이것은 뭐냐면은 동양신들의 이마에 찍혀 있는 제3의 눈, 특히 이제 뭐 힌두교나 불교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그 신들이나 어떤 그뭐 사제들 이마에다 이렇게 눈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예, 그건 물론 진짜 눈이 아니죠. 그죠? 표시만, 그 심볼 차원에서 그렇게 표시만 한 건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제3의 눈. 내면의 눈. 내 내면을, 내면이라는 진짜 그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애매한 그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안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이, 이 제3의 눈이라는 개념이 이제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이집트 전통에 나오는 호루스의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바로 이 제3의 눈, the third eye, 이것이 발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물질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그 영적 세상, 그 원인의 영역,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도 그런, 일종의 그런 행위이고요. 기도 자체도 그 내면의 지성소, 영적 세상을 보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법이다. 뭐 기법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예. It is with the eye single, the eye of the gods, that man can behold the sanctum sanctorum, the little room in the heart, where between the wings of the cherub hovers the Shekinah's glory. 자. 외적인 것, 그렇죠? 이제 물질적인 현상, 그런 것만 볼수 있는 육안과는 달리 이 영안이라는 것, third eye, 제3의 눈이라는 것은 내면의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다. 자, 그리고 하나의 눈, 다시 말해 신의 눈, 이세 번째 눈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우리 가슴에 모셔져 있는 작은 방, 작은 골방, 즉 지성소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예전에 설명했듯이 성궤가 있고 그 위에 쉐키나스 글로리. 다시 말해서 신이, 신의 현신이 이렇게 떠 있죠. 신이 있죠. 예.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결국 영적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원인의 영역.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를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이고 그 기도를 그 이제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의 눈이 발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22절 9절을 그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옮겨봤습니다. 네.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여기서 thine eye be single, 하나의 눈이라고 나왔죠. 자, 그리고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그죠? 그 이제 어떤 불과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등불과도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두컴컴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을 보기 위해서는 이뭐 플래시라이트 또는 램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제3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3의 눈이 일종의 플래시라이트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우리 지성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밝힌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쨌든 마태복음 6장 킹 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요즘 나온 그 현대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amp of the body is the eye. 이 부분은 같은데, It follows that if your eye is clear, your whole body will be filled with light. 예, 여기서 그냥 eye is clear. 아이가
눈이 성하다. 이런 식으로 좀 문구가 바뀌었어요. 그죠? 눈깔이 이렇게 딱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거 사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제3의 눈이라는 것은 등불이에요. 우리 내면, 우리가 쉽게 갈수 없는 그 내면을, 어두컴컴한 내면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아이 싱글이 사라졌어요. 그죠? 현대판에서. 자, if your eye be single.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건데, 이건 아마 주로 음모론 사이트나 이런 데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뭐 1달러, 미국 1달러 뒷면에도 이렇게 이제 전시안이 떠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엘리트들의 사악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제 변질이 되고, 그죠? 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사악한 엘리트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이 싱글 아이, 전시안이라는 것이, 그 원래는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고 변질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막페시오 씨그 티셔츠를 하나, 이거 딴 얘기입니다만은, 티셔츠를 하나 그 샀거든요. 페시오 씨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 앞에는, What on Earth is Happening? 그 자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로고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큰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 전시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입고 다니기가 약간 부담되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나쁜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마크 페시우스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심볼이에요. 이 전시안이라는 것이 원래는.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요즘 오해가 많아져가지고 입고 다니기 부담됩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사진을 한번 올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티셔츠 사진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he Third Eye of Shiva죠. 그 시바, 그 인도, 힌두교의 시바 신에도 이렇게 보다시피 이마에 그 이렇게 눈이 있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여기 눈이 달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까지나 심볼릭한 거예요. 그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등불,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Eye of Horus. 자, 이것도 역시 그 아이 오브 호러스, 이거 사악한 심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음모론 분야에서는 많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북유럽 신화와 이 싱글 아이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깁니다만 이것도 흥미로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the Eddas, it is described the descent of Odin to the roots of the Yggdrasil tree, where lays the cool, smooth surface of Mimir's pool. 자, 이 에다라는 것은 이제 북유럽 경전이에요. 북유럽의 에다 경전에는 그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제 최고의 신이 이제 오딘이거든요. 오딘. 예,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이제 제우스에 해당되는, 그리고 유대교로 따지면 여호와에 해당되는 뭐 그런 신이 되는데, 최고의 신이죠. 어쨌든 그 오딘이 이 윅드라질 트리, 위그드라실 나무의 뿌리로 내려가서, 그쵸? 이제 오딘이 왜냐면은 그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도 자기의 자신을 알고 싶어 하고, 그 제우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들이 하는, 전지전능한 신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뭐 오딘, 제우스, 여호와 이런 신들은, 이들조차도 할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내면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는 것. 네, 그런 것들을 못한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딘도 그 신화에 따르면 그 오딘도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내가 이거를 풀, 이 문제를 풀고야 말겠다. 나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윅드레이슬 나무의 뿌리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흥미롭게 여기서도 이제 그 유대교에서 이제 생명의 나무가 나오듯이, 이제 북유럽 신화에도 윅드레이슬 트리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뿌리로 내려가서 미미르의 연못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북유럽 신화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윅드라실 나무를 이제 관리하는 자가 이제 미미르인가 봐요. 미미르라는 또 하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연못에 이르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Odin spoke to Mimir, the god of memory and wisdom, and begged the knowledge of all things. And Mimir spoke and said, If thou wouldst know all things, pluck out thine eye and cast it into my pool. 자, 그래서 이 미미르라는 신이
기역과 지혜의 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딘이 이제 기역과 지혜의 신인 미미르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구하고 싶다. 내가 이제 꽤 힘이 꽤 서열이 높은 신이긴 하지만은 나도 전지전능하진 않다. 근데 나는 진짜 내 자신에 대한 그 수수께끼도 궁금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모든 지식을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미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고 싶다면, 알고 싶다면 너의 눈 하나를 뽑아서 이 연못에 던지거라. 좀 끔찍하죠? 자, 이거 어디까지나 그 일종의 우화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습니까? 오딘도 이제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눈이 지금 두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를 뽑아가지고 연못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쿠가 되겠죠. 그래서 싱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제3의 눈을 상징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어디까지나 상징적이라는 거 얘기. 예. 그러니까 두 개의 눈을 이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 third eye, 영안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못에 던지는 걸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가 만약에 모든 주식, 지식과 이런 것을 지혜로운 자, 네 자신, 네 안에 그 지성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 영안을 갖고 싶다라면은 그 third eye가 필요하다. 제3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미미르가 오딘에게. 자, 그래서 Odin did so and received the knowledge of every mystery except the secret of his own death. 자, 미미르의 지시를 따른 오딘은 그래서 대부분 이 세상에서 알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알게 됐어요. 자신의 죽음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신비를 깨우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 이제 오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 눈을 하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싱글 아이를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미스터리는 풀지 못했네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에코가 됐습니다. Here is another statement of the same mystical truth.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유대교 전통이니 뭐 여기서 같은 거 했었던 것과 똑같은 그 지금 가르침을 다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우화다라는 겁니다. It is also taught in the Hebrew tradition that the great universal man whose body is the universe has likewise but one eye, with neither eyelid nor eyelash, for it is written that the God of Israel neither slumbers nor sleeps.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눈에 대한 심볼리즘이 이제 유대교에도 또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우주를 육신으로 삼고 있는 위대한 인간, 큰 인간, 다시 말해 아담 카드몬, 그 역시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옆모습만 묘사됩니다. 그리고 눈꺼풀과 눈썹은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그 인간의 원형이라 할수 있는 아담 카드몬, 그 우주 전체를 몸으로 삼고 있는 아담 카드몬이라는 그 개념, 그죠? 그 아담 카드몬도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옆모습으로만 표현이 돼요. 항상은 아닙니다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싱글 아이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눈꺼풀과 눈썹이 없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눈을 감지 않고 항상 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다. 이 제3의 눈을 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이제 보면서, 그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이제 오늘날 왜곡돼가지고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노예 인간들을 감시하는 빅브러더의 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항상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딘과 관련된 이미지를 이제 몇개 구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어떤 할아버지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이제 눈 한쪽이 이제 좀 이상하죠, 그렇죠? 눈알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하나만 있는 걸로 이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의 눈이 이제 비록 에코가 되었지만은 이것이 바로 제3의 눈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하는 최근에 개봉했었던 그 토르와 같은 영화에서도 이제 오딘이 이렇게 눈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걸로 표현이 되죠. 이게 에코가 되어 있죠. 네, 뭐 해적처럼.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제 오딘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위그드레이슬 트리,
그 뿌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그 미미르가 여기 거대한 얼굴로 표현이 되죠. 이 미미르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네가 이제 모든 지식을 구하고 싶다라면은 너의 눈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싱글 아이를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눈을 이 연못에다 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예전에 구약 성경 갔을 때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원형 아담 카드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옆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이 아담 카드몬의 몸 전체가 이제 생명나무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발은 그렇죠? 땅 흙과 물을 밟고 있죠. 그 다시 말해 이제 물질 세상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제 머리는 저기 하늘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 의식은 이곳에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상부터 영적 세상 전체에 걸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조하르라는 이제 카발라 경전에서는 The Great Man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아,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he significance of prayer has been hopelessly distorted by the decadence and corruption of our theologies. 자, 그래가지고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한 행위예요. 누구에게 이제 신에게 이제 뭐 해달라고 비는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제3의 눈이라는 이런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어두컴컴한 내 안의 성소와 지성소를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자아 성찰, 명상, 그런 굉장히 아주 퍼스널한 그런 시간인데, 그 신학계의 타락과 부패로 이 기도의 개념도 오늘날 크게 왜곡되기에 이르렀다. 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종교랑도 별로 상관 뭐꼭 종교를 가져야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다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개발 도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Philosophically speaking, prayer is a statement of reality. It is not a constant begging for the things of this world. 자,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현실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현실의 말도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선언이에요, 선언. 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적 축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구걸이지. 네. 기도라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나에 대한 점검, 뭐 나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뭐 이런 것을 선언하는 내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는 뭐 이렇다, 내가 지금까지 그 공부를 하면서 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ven in the Lord's Prayer, there is a double meaning to each of the parts by which a mysticism is revealed to the enlightened but concealed from the profane. 자, 주기도문. 그 우리가 이제 모두에게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주기도문이라는 그 구절에도 그 표면적인 해석 아래에 어떤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이 숨겨져 있다라며. 그리고 이제 하지만 아쉽게도 그 깊은 의미를 그 카발라에 대한 그 카발라 열쇠를 가지고 그 실제로 그 비밀을 풀지 못한 그 대부분의 일반 신도는 그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그 The parts of the prayer with their interpretations are as follows.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구절, 그 각각의 그 뭐라 그래요? 문장, 예. 주기도문의 문장을 실제로 이제 10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좀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 다룬 내용이 아직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알기 위한, 더잘 알기 위한, 일종의 자아 성찰의 시간이자 명상의 시간이다. 그런 나를 알기 위한 기법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상위 자아, 뭐 에머슨이 얘기한 오버소울, 대령, 우리말로 대령으로 표현하는데, 자 그것과 친견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참뜻, 참 의미, 참 목적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이제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실천이 한 그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뭐,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시간 언제 할지, 영상으로 언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